육개장 작은 사발면 반숙란 토핑스. 와 이거 뭐냐? 눌렀어. 눌러붙었다고. JJTV. 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JJ가 오늘 먹어볼 음식은 이겁니다. 아주 대중적인 컵라면. 컵라면 중에는 거의 근본 한 3대장 안에 드는 친구죠. 육개장 작은 사발면. 근데 이거를 그냥 먹냐? 아니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육개장 먹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여가지고 애기 키우고 있는 아저씨가 한번 대세에 따르기 위해서 따라 먹어보려고 궁금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밥 먹으려고 켰어요. 두 가지 메뉴가 유행 중이어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 건데 계란 후라이 반숙을 먼저 하는 게 좀 빨리빨리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팅! 와 노른자 봐 계란 왕싱싱한가 봐요. 우리 편집자 달걀인데 하나 얻었어. 아 계란 뜯.. 야 계란 한 판 사줄게 씨. 저희 반숙란과 함께 먹어볼 첫 번째 육개장 레시피 이름하여 NG 육개장. 물만 부으래요. 물에서 김이 안 난다고? 여기 김 나는데? 김 나요 보이지? 뜨거워요. 뜨거운 물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왜 담궈 물을 버리고 나서 스프를 기호에 따라서 2분의 1이나 3분의 2를 넣는데요. 김 안 보인다 그래갖고 또 신경 쓰이잖아. 보이죠? 안 보인다고? 여러분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안 보이면 연기 안 보이는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거야. 아주 그냥 악마야 거의. 적당히 적당히 면이 익었거든요. 이제 물을 따라줍니다. 면수는 혹시 모르니까 남겨놓을게요. 스프를요 한 절반 정도만 모자라면 좀 추가할게요 이따가. 자 그런 다음에 참기름 한 숟갈씩 불러줍니다. 떨려. 나 기름 부을 때마다 떨려. 이거 막 내가 확 부어버릴까봐. 반숙란 토핑스. 오늘의 첫 번째 육개장 레시피 MG 육개장 완성. 라면 스프를 국물이랑 같이 안 먹고 국물을 버리고 그냥 비빔면으로 볶음면으로 그냥 만든 거에다가 계란 올린 게 전부인데 이게 왜 인기가 많은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찢어가지고 깨 넣으면 더 맛있어요? 와 깨는 또 준비를 못했네. 있어? 하, 우리 편집자 없는 게 없다. 크, 역시 직원 하나 잘 뽑았다. 참깨 뿌릴게요 여러분. 김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더 있어야 되면 이거 뇌절이야 솔직히. 이거 갑자기 와이프가 있어야 돼. 와이프랑 같이 갑자기 여기서 뭐 애기도 있어야 돼. 강아지도 있어야 돼. 하지마! 여러분들 내가 얼마 전에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팩트만 정리해가지고 칵. 와 이거 뭐냐? 오묘하다. 너무 허해? 그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이제 이 정도면 색깔 나왔죠? 육개장이 물 조금 부어서 만들면은 짭조름하면서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데 참기름으로 기름 코팅이 샥 돼 있잖아요. 일단 면의 식감이 조금 더 탱탱한 느낌이 조금 들면서 그냥 맛은 여러분들 아는 육개장 그냥 국물 뺀 그 맛이에요. 그 맛인데 거기에 이제 참기름 향이 뒤에 입혀지면서 계란 고소하게 딱 씹혀주는데 와 이거 대박이다 느낌은 아닌데 육개장 그냥 먹는 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라고 하면은 비슷한 정도의 맛. 맛있어. 육개장이 원래 맛있잖아. 계란이랑 참기름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잘 어울리네요. 맛있어. 계란 노른자가 터졌기 때문에 살짝 느끼한 감이 있어서 김치 딱 얹어가지고 또 같이 먹으면은 와 이거 컵라면이 뭔가 과정이 더 생기는 느낌이긴 해요. 컵라면은 물만 붓고선 바로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인데 계란 해야지 참깨 갖고 와야지 참깨 그냥 빼고 먹으려 그랬는데 시청자가 댓글 달아갖고 참깨 또 구해와야지 막 이러니까 좀 과정이 많아지긴 하네요. 얘도 그냥 비벼버릴게요. 근데 이게 스프가 뭉쳐가지고 잘 안 비벼지긴 하네. 가겠습니다. 얘는 아까보다 좀 더 진해요.
그냥 육개장 먹는 것보다 훨씬 느낌이 든든해. 계란이 들어가서 뱃속에서 싹 펴져서 그런가? 육개장을 이렇게 6개들이 한 박스를 샀어. 그러면은 한두 개 정도는 이거 해먹으면은 새롭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육개장 레시피의 이름은 바로 감자탕 육개장! 육개장으로 감자탕의 맛과 느낌을 낸다. 근데 생각보다 간단한 느낌으로 만들더라고요. 요거는 진짜 쉬워. 여러분들 집에서 재료만 있으면은 따라하기도 진짜 쉬울 거예요. 우선은요, 여기다가 들기름을 넣습니다. 들기름 한 숟갈 토핑. 오케이, 토핑. 자, 그런 다음에는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 들깨가루, 그 국밥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한 숟갈, 한 숟갈. 오케이. 이제 스프를 넣고요. 이게 비주얼이 재밌네요. 재밌네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이 상태에서 깻잎을 썰어 넣습니다. 깻잎. 앤 뜨거운 물. 아, 진짜 끝났어요. 고기만 빼고 들어가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맛을 낼 것만 딱 있고 가장 중요한 고기가 안 들어가서 좀 아쉽긴 하네. 자, 요렇게 하고선 기다렸다가 그냥 먹으면 끝이에요, 얘는. 어휴, 그냥 육개장이 아니고 감자탕 냄새인데? 자, 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깻잎 딱 섞여가지고 괜찮아 보이는데. 면발 먹을 때는 그냥 육개장에다가 그냥 우리가 한 것처럼 그냥 들기름 냄새 조금 더 나고 들깨가루 들어가고 그건데, 국물이 이거 진짜 감자탕 같네. 그 깻잎 향도 소울소울 이게 들어오니까 어우, 꽤나 본격적인 느낌의 감자탕 면인데요? 근데 들깨가루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면치기가 좀 힘드네. 그 면은 얌전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들깨가루 조금 더 추가하면 맛있을 것 같아. 한 숟갈 더 해서 완전 꾸덕하게 해서 먹어야지. 주안. 아, 근데 이거 국물이 미쳤네. 국물이 바로 싹 부어서. 근데 해보니까 들깨가루 한 스푼보다는 두 스푼은 넣어야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국밥집 가서 들깨가루 많이 넣어서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깨가루는 팍팍 쳐서 드셔야 됩니다. 면발 사이사이에 들깨가루가 콕콕콕콕 이게 껴있어가지고, 아, 요게 요물입니다. 요거. 들깨가루로 입안이 까슬까슬할 때 청량하게 김치 한 조각 딱 해주면 MG 육개장이 맛있냐 감자탕이 맛있냐를 이거 골라야 된다면은 감자탕이니까 이거 국물 갖다가 볶음밥 만들어 먹고 결정할게요. 일단 햇반 안 데워온 거 그대로 놓고 계란 싹 해가지고 여기 껍질 들어갔어. 김치 조각조각 내온 거 깻잎 그냥 툭툭 찢어서 넣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자탕 국물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조금씩 녹아면서 아까 남겨놨던 그 육개장 스프 살짝 날치알도. 오케이. 아, 양껏 넣어줘야지. 날치알 누룽지 살짝 만들고 있습니다. 활용 점정 헤어 말아요. 불을 질러 드려 말어 헤어? 오케이. 자, 모짜렐라 치즈, 김가루 이렇게 한 1분만 있다 이제 불 끄고선 치즈 다 녹은 거 보고 먹으면 돼요. 여러분 갑니다. 개봉 박 아트. 아, 눌렀다. 충분히 눌렀다. 여러분 눌렀어. 눌러붙었다고. 아, 육개장 레시피 다 필요 없고 이게 제일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눌러붙은 쪽으로. 아, 바삭바삭하게 눌러붙은 거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자, 여러분.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와, 날치알 톡톡 퍼져주면서 김치 아삭아삭 하면서 팍팍 먹고 싶어. 근데 지금 너무 뜨거워. 감자탕 국물 요거 한 스푼 딱 해서 볶음밥에다 싹 이거 뿌려주고. 아, 경민아. 예. 한 입만 딱 먹을래?
안 돼? 얘 이거 한 입 먹는다고 살 안 쪄. 자, 치즈는 빼줄게. 와, 미쳤다 이거. 야, 이게 제일 맛있어. 와. 아, 오늘 볶음밥 먹방으로 해야 되나? 메인을? 진짜? 라면이 생각이 안 나. 밥 몇 숟갈 안 남았을 때 때리 부어야 돼. 와, 씨. 이건 맛있지. 존맛탱. 요 남은 밥. 아까 시켜놓은 거. 치즈 듬뿍 들어간 거. 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은 어떻게 살든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